이거 어휘 여러분들 자기 전에 몇 개 외우셔? 똥 싸다가 하루에 똥 몇 번 싸셔? 한 번 싸셔? 두 번 싸셔? 똥쟁이셔? 농담이고 똥 쌀 때 외우면 안 됩니다. 변비예요. 요거까지 딱 해주면은 1등급을 맞을 수 있다. 자, 더 수업을 하고 싶어도 분필이 없어. 분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수업이 진행이 안 돼. 자, 영어. 자, 영어 같은 경우에 여러분 선생님 한번 오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네, 선생님 한번 보시고 오고요. 자, 영어 같은 경우. 자, 앞이 안 보이는데? 자, 반갑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 제가 이제 2018학년도 절대평가 1등급을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수능 D-100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다. 일단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죠? 보이죠? 자, 보여요. 자, 보여요. 기본적으로 수능이 지금 뭐가 남았다? 100일이 남았다. 영어 같은 경우 절평이에요. 국어하고 수학하고 달라. 굉장히 쉽게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인정? 아, English. 쉬워, 여러분들. 괜찮아. 너만 모르는 거 맞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뭘 모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모르는 것들을 어떻게 알게끔 하는지. 그러니까 From unknown. 자, from being unknown to being known. 무지에서 알므로 가셔야 돼. 본인이 좀 소크라테스가 되는 그런 과정,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입 좀 다무시고 저한테 한 소리예요. 수능 이제 100일 남았는데 영어 공부 어떻게 하냐? 일단 등급대별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자, 5에서 6등급 이하 친구도 있어. 자, 여러분들 지금 영어 절평이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1등급대가 90점대예요. 이해되셨어? 2등급대가 80점대야. 이해되셨어? 3등급대가 70점대야. 이해되셨어? 자, 그럼 5등급대가 무려 50점대예요. 그러니까 50점대 5등급대 오수하는 거야. 예, 영어가 50점대다? 5등급대도 오수하는 거야. 바로 트리플 오. 랭에서 트리플 킬 하잖아. 50점 5등급 오수? 트리플로 작전, 트리플로 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거야. 영어 5에서 6이면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 자체가 읽지를 못해. 못 읽으세요. 그러니까 영어 자체가 국어만 해. 국어 같은 경우 지문이 길잖아. 기문이 손바닥이 몇 개를 지금 잡아먹니? 야, 영어 같은 경우 지문 하나고 계속 절평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절평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절편은 먹고 싶겠지. 명절에 절편은 먹고 싶을 거 아니야. 절평이라고. 이해되셨어? 쌍노잼이긴 한데,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 우리가 실물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실전 모의고사 자체가 수능 대비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영어 자체가 절평이 됐기 때문에 예전 기출문제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해. 쉽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5,6이다? 너무 공부를 안 했어. 너무 공부를 안 하셨어. 5,6 자체가. 자, 이런 친구들 일단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리얼 리스닝. 자, 듣기 되셔? 너 듣기 틀리잖아. 100점이 몇 점이냐면 37점이에요. 5등급대가 50점대고 6등급대가 40점대면 듣기에서 거의 박살이 난다는 거야. 이런 애들이 꽝 뭐하냐면 이거 계속 이거 뭐야 이거. 듣기 풀다 계속 도깨로 꿀 발라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라인전을 잘해야 되는데 계속 로밍을 가. 이게 저거든요. 자, 서포시면 라인전을 잘해야 되는데 자, 듣기 하다 말고 어디가? 자꾸 도깨로. 자꾸 여러분들 내용 불일치 일치 거기까진 괜찮아. 내가 여러분 피크닉까지, 그러니까 안내문까진 괜찮은데 자꾸 장문 가. 듣기가 안 들리는데 자꾸 장문을 가시고 풀지도 못한 어법을 가시고 37점이 안 나오는데 이거 그만해. 이거 로밍 그만 가. 우리 5,6등급 친구들은 로밍을 가지 마세요. 이거 라인전 CS도 못 먹는데 CS를 37개를 못 먹는데 자, 로밍을 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이해되셨어? 핀치기나 뒤져서 엔수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냐? EBS 듣기 교재 있잖아. 그거 굉장히 좋고. 평가한 모의고사 이런 거 듣기 파일. 본문을 보고 해, 그냥. 독해지문 가지도 마. 못 읽어. 주장신경까지는 괜찮아. 네 마음까지는 알아볼 수 있는데 셀리의 심정은 알아볼 수 있어. 하지만 필자의 주장은 몰라. 거기서부터 단어가 학문적으로 빠지거든. 일상적인 내용에서 학문적인 내용으로 빠지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기 싫고 대학을 가기 싫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어? EBS 그 써있는 그 대본을 보고 단어를 외워. 그 단어가 먼저야. 이걸 이거부터 돼야 점수를 올리는 거 아니야. 이래야 3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어휘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거 어휘 여러분들 자기 전에 몇 개 외우셔. 똥 싸다가 하루에 똥 몇 번 싸셔? 한 번 싸셔? 두 번 싸셔? 똥쟁이셔? 농담이고 똥 쌀 때 외우면 안 됩니다. 변비예요. 기본적으로 어휘를 하루에 몇 개를 외우냐? 60개는 외워야 돼. 특히 이 친구들 야 70개까지도 빠져야 돼 이거. 그래서 일주일이 300개를 치시는 거야. 이 중에 200개는 다시 까먹는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나머지 이틀 동안 그 중에 100개를 복구하고 그 나머지 100개를 다시 다음 주에 외우는. 무슨 어휘를 외우냐? 수능 필수 영단어면 돼. 이상한 거 사지지 마시고 그거부터. 자, 5,6등급 그거부터. 3, 4부터는 어휘를 어디를 외운다? 그때부터 이제 기출문제.
그것까지 다 어디 외운다? EBS 외운다. 우리 3, 4등급 친구들이 가장 문제예요. 어? 듣기도 다 맞았고 어휘도 맞았어. 어? 왜 안 읽겠지? 슈발 구문이 안 되셔. 글을 읽을 줄 모르시는 거야. 해석이 안 되시는 거죠. I ate an apple. I ate an apple. 이것까지밖에 몰라. 투부정사, 분사, 관계사가 나오는 걸 모른다는 거죠. 문장이 왜 길어지는지 몰라. 구문각이 안 되셨어? 괜찮아. 너만 모르면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절대 안 괜찮은데. 안 괜찮아. The day is not your day. 그날이 네 날이 못 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왜? The day is the next year. 어? 자, 내년에 D-400이 돼버린다고. D-100에서 구문이 안 되시면 안 된다는 거 이해되셨어? 어휘를 외울 때 말이야, 이 구문하고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assume 무슨 뜻인지 한번 얘기해봐. 가정하다밖에 없어? 반만 맞았어. 자, assume the importance. 그럼 뭐야? 중요성을 가정하다? 그렇죠. 띠다. 자, assume 다음에 A of B가 나오거나 assume 다음에 문장이 나오면 가정하다죠. 근데 assume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여러분 띠다죠. 자. 그 어떤 그 동사 뒤에 따라 들어오는 형식, 요거까지 같이 가셔야 여러분들 구문이 이어진다라는 거 어휘에서. Stop A from B. 이렇게 stop만 외우지 말고 stop A from B를 같이 외우는. 같이 외우는 거. 3, 4도 문제 풀면 안 돼. 영어 3, 4. 진짜로. 부모까지 문제. 무조건 해석 먼저. 무조건 해석. 그리고 1, 2등급 가겠습니다. 1, 2등급. 자, 영어 1, 2등급은 뭐하냐? 땡자땡자 노래. 미드 봐도 돼요? 프렌즈 봐도 돼요? 자, 하지 마시고. 자, 이제 문풀 해야 돼. 1, 2등급이. 문풀을 뭘로 하면 됩니까? EBS 연계가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한 친구들이 있는데. 자, 절평 이후 기출 몇 개야? 2018 6구 수능. 2019 6구 수능. 2020 6구 수능. 그 다음에 올해 6평 10개 있잖아. 이거부터 가셔. 이거 왜 안 푸셨어? 요거 왜 안 푸셨어? 10개. 절평 이후 것부터 풀라고. 이거 하나도 안 돼 있잖아. 자, 문풀 하실 때 주의점은 유형별로. 주제 제목 요지는 어떻게 풀 것인가? 빈칸을 내가 수능 때 만났을 때 어떻게 풀 것인가? 순서를 만났을 땐 어떻게 풀 것인가? 삽입을 만났을 땐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식으로 본인이 수능장에서 그 유형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풀 것인가? 요거에 대한 접근법? 그 유형별 접근법을? 알아라. 그걸 기르기 위해서 푼 거다. 제대로 된 문풀이라는 거. 자, 아까 어휘에서 구문으로 이어졌듯이, 자, 구문에서 문풀로 이어지기 위해서 지시사 the this this application 에? 구문을 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 속에 있는 문장들, 문장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 안에 있는 문장들 중요합니다. 어휘에서 구문으로 착, 구문에서 한 문단으로 요감성, 요거까지 딱 해주면은 우리는 수능 영어 1등급을 맞을 수 있다. 자, 더 수업을 하고 싶어도 분필이 없어. 분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수업이 진행이 안 돼요. 하나 파편이 남았어. 남았다면 포기하지 않는다. 1, 2등까지 되셨어? 문풀까지? NJ? 절평이기 때문에 예전 기출이 더 어려워. 예전 기출이 더 어렵다고. 이걸로 가셔. 이해되셨어? 어, 좋습니다. 자, 영어 실무까지 시간 있으셔? 국어 수학 하셨어? 국어 수학은 1 나오냐고. 뭐 영어 실무까지. 야, 국어 1등급 나오면 실무해. 영어까지 실무. 내가 봤을 때 전 기초 충분해. 영어 이거 3번 이상 봤어? 솔직히 영어보다 탐구가 더 중요해. 영어 절평인데 임마. 예? 단어, 구문, 문풀 요 세 테크트리면 완벽하다. 수능 D-100. 응? 응? 아셨어? 여기까지가 수능 D-100 영어 공부법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이 칠판에 잘 정리된 요 내용들, 아주 보기 쉽게 정리가 잘 돼 있죠? 요 내용들만 학습을 한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번 수능 영어 1등급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파이팅 하십시오. 지금까지 이제 3개의 영상, 수능 D-100 공부법, 국어 수학, 영어 올라갔고요. 우리는 9월 모의평가 영어 리뷰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능의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러닝메이트 리얼 공감 영어 김민호였습니다.